제가 오늘은 꾀숑이라는 백현마을 카페거리에 있는 프랑스 레스토랑에 갔었는데요. 그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그 주변 분위기고요. 카페거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카페도 있고 편집숍도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도 맛집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꾀숑 외관이고, 그 주변, 테라스도 있어서 테라스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테라스 자리 잡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실내로 들어갔는데 내부 인테리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담아봤습니다. 이건 아이폰으로 찍은 거고요. 세로로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천장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앤틱하고 샹들리에도 멋지고 여러 가지 소품들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희는 달팽이 요리도 추가로 시켜서 2만 원 추가로 시켰고 런치 메뉴로 시켰는데 먼저 달팽이 요리 너무 맛있었어요. 빵도 수제 버터도 있었고 맛있었고 그리고 양송이 스프, 데일리 스프를 시켰고 청포도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예요.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파스타 종류 두 가지를 시켰는데 해산물이 들어간 크림 파스타랑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도 시켰습니다. 무화과 케이크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